저널리스트, 줄여서 BJ라 불리우는 이 낯선 이름은 기존의 방송 기자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영상 저널리스트들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미래형 방송을 표방하며 지난 95년 설립된 동경의 MXTV는 이들 BJ가 만든 뉴스만을 하루 12시간 방송하며 BJ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방송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며 등장하고 있는 비디오 저널리스트를 아시아리포트가 취재했습니다. 미디어의 제국 도쿄. 도쿄에서는 수많은 TV 채널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개의 공중파 채널과 위성방송, 케이블 TV 등 그야말로 다매체 다채널의 TV 채널 홍수 시대입니다. 채널 간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집니다. 미리 방송 환경에 대비하여 첨단 시설을 갖추고 신사옥을 건설 중인 후지 TV를 비롯해서 도쿄의 24시간을 지배하려는 방송사 간의 미래형 방송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작지만 새로운 개념으로 미래형 방송을 추구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바로 MXTV가 그것입니다. 도쿄의 인구가 1200만인데, 일본의 수도ですけれども, 国営というか国営ではないけれども NHK という放送局の他に民放が全部で 5つ ありまして、これは日本全国をネットワークで結んでいるキー局といってますけれども、そういう中に新たになぜテレビ局が必要かというと、実は 1200万 いながら肝心の東京の足元を照らす情報の放送局が今までなかったんです。肝心のこの東京に住んでる人たちが 一番身近な地域の情報が何もなかった。それをやはり欲していてね、その人たちに向けての情報を伝える局として誕生したのが MX なわけですよ。 도쿄 도청과 기업들의 출자로 설립된 MXTV. 정식 명칭은 도쿄 메트로폴리탄 텔레비전입니다. 말 그대로 도쿄 시민을 위한 방송국으로 뉴스와 지역 정보 전달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95년 11월 설립 후 1년 반 만에 도쿄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생방송으로 이루어지는 로그인 도쿄는 MXTV의 간판 프로 중 하나입니다. 팍스가 또 도착했습니다. 네, 이거는 고토 토모군입니다. 전화, 팩스, 인터넷까지 동원하여 새로운 개념의 정보쇼로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는 로그인 도쿄는 MXTV가 개발한 미래형 정보 프로그램입니다. かなりあります。最初は少なかったんですが、番組自体も日本の各種のメジャー新聞社とか雑誌が 新しい番組のスタイルだっていうのをかなり取り上げてくれてます。それとあと視聴者からも大体ファックスで1日2時間の番組で50通来ます。でその50通も1枚が1人が2、3枚ぎっしり書いて、それからEメールも20通ぐらい来ます。でそれのディスカッションによってまた来ると。だから反響自体はかなりあって話題もいただいております。 MXTV의 또 하나의 자랑, 도쿄뉴스. 도쿄뉴스는 동경 구석구석의 소식을 전하는데 BJ 시스템, 즉 비디오 저널리스트가 취재한 뉴스만을 방영하는 시스템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その地域に起きた問題を少しこう調査報道というか追跡報道というかじっくりと取り組んで、その中で捉えたものを30秒とか1分という短い時間ではなくてニュースドキュメントとして 5分とか10分とか長いものは30分とかいう形できちんと報告する。 뉴스 다큐멘터리란 사건의 요지만을 전달하는 기존 뉴스와 달리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전달하는 르포에 가까운 뉴스를 말합니다. 기존 방송과는 철저히 차별화된 뉴스를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현장에서 끈질긴 밀착 취재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MXTV가 자랑하는 30명의 BJ들입니다. 소형 카메라를 들고 혼자서 취재에 나선 MXTV의 한 BJ. 마치 아마추어 비디오 촬영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녀는 MXTV의 간판 BJ인 고나가야 야스노입니다. 4, 5명의 스텝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뉴스 취재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촐하게 보입니다. 도쿄 뉴스에서 신주쿠 지역 소식을 담당하고 있는 코나가야는 이날 신주쿠에서 벌어진 자원 재활용 캠페인 취재에 나섰습니다. 취재 기자와 카메라맨의 역할이 분리된 기존 뉴스 취재진과는 달리 코나가야는 촬영과 인터뷰를 혼자서 모두 해냅니다. 이처럼 모든 취재를 혼자 해내는 것은 BJ의 가장 큰 특성입니다. 또한 MXTV의 BJ들은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자신이 취재한 것을 해설하기도 합니다. 期間開始を気に向かう人や真剣に機会の設定ビデオじゃない人って言うかっていうこともまだ確定してないの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も僕たちが考えているというか僕たちが今こういうもんかなと思ってるのはやっぱり少なくとも自分でカメラを回すことと、それから自分で取材をして自分でメモを作って、 そこから原稿を書くことができて、それから映像を編集することができて、さらに自分でそのナレーションをつけて、要するにテレビの番組そのものを全部一人で作れる、短いものかもしれないけど自分で作れる能力を持った人が僕はやっぱりビデオジャーナリストって言うべき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るんですね。 MXTV의 또 다른 BJ 시라이시 하지메. 그녀는 대학에서 동양사학을 공부하고 BJ의 길에 뛰어들었습니다. 갓사에 나온 초년생이지만 그녀도 다른 누구나와 마찬가지로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혼자서 취재 현장을 누빕니다. テレビっていうのはいっぱいたくさんの人が見てるから、その分からない人に分かりやすく、しかもその本質的にその上滑りだけじゃなくて、そのきちんとしたその BJ들은 편집과 원고 작성을 하는 것은 물론 녹음 기자재를 직접 조작하여 자신의 목소리로 기사 내용을 더빙합니다. 이처럼 혼자 만들어내는 뉴스 시스템은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기인하는데 그중에서도 소형 카메라의 등장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立法化を進めているのをはじめ、デジタル技術が出てきた。そうすると、テレビのカメラがどんどん構型化して、それから同時に編集の機材だとか、録音の機材も全部デジタル化してきて、やっぱりそういう新しいテクノロジーを活用した取材方法なり、スタッフを構成を取れるようになったんですね。いいところはもちろん、このバッグ、これ一つで、これ一つだけで、 언제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은 비디오 저널리스트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입니다. 비디오 好き 아마추어의 사람인가? 이렇게 떠올리는 것도 카메라가 작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취재 상대한테 뭐라고 요격られたりですとか、あと一般の人にも質問しても 不思議そうな顔をされて、無視されたりとか、そういうこともただありますけれども、でもそうですね、それはもう打たれ強くなるというか、まあくじけないで何回も繰り返していけば、こういうスタイルもあるんですっていうことを言っていけば大丈夫なんじゃないかと今思っています。カメラが弱点であり、 오히려 취재 대상에게 부담감을 안 주면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神楽坂でうちが約1時間番組で MXL あの時あのください취재를위해신주쿠로아예집을옮기고늘이지역사람들의생활을밀착취재하고있는고나가야는이제동네사람들과무척친근한사이가되었습니다같이가야되네하이네시도가는네신주쿠가고소빌가아는마치다どこそこはどうだっていうそういう風になってしまう。そうするとやっぱ作るものもなんていうかちょっと目線の変わったものではなく他の人が作るのと同じようなものを作ってしまうん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すね。普通の生活の中にもここの神楽坂の地域だしこう何かちょっとのんびりしたような部分っていうのはあるんです。そういう部分が実際にそこに住んだりこう足しげく通ってみないと見えてこない。뉴욕대에서영화학을공부하고비디오저널리스트가된고나가야학교에서배운것도중요하지만주변생활에밀착된취재활동을통해자신이다루고자하는주제에더욱깊이있게다가갈수있었다고합니다신주쿠의홈리스문제를다루었던그녀의작품은뉴스다큐의전형을보여주고있습니다홈리스의취재와영향을받고있습니다홈리스라고하면더럽고무섭고こういつもいつもこうこそこそと段ボールハウスに入ってしまうっていうそういうイメージをやはり私も知らないうちに持っていたんですね。ですけどそして同じ人間だってことも忘れている。クルーを連れていかなくてもいつでもカメラを持っていけるわけだからどんな小さな集会でもどんな小さいその例えばちょっと話を聞けそうな大きな違いって言ったらやっぱりその専門性とかあとは自分のその、まあ、個性でよね、さっき言ったような。한주제에대해시간날때마다취재할수있고전문성을갖춘세밀한보도를할수있다는것도 BJ 가만드는뉴스의가장큰차별성입니다시라이시하지메는최근종군위안부문제를집중적으로취재하고있습니다 한가지주제를반복적으로다루고매번문제의식을발전시켜감으로써비디오저널리스트들은사건에대한분석력이돋보이는뉴스를만들어냅니다이것은どうしたかそういうことではなくて私たち自身がいい이런なこともこう取材していろんな世界を広げるっていうのも一つだけども一つだけでもいいから深く知るっていうこともまたこう いいというかあの他の局ではできないことだなというふうに、うん、思ってるんですよね。小型のカメラハンディのカメラで撮るっていうことも、うん、デメリット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映像がどうしても弱い暗らないようなテーマを僕たちは探さなきゃいけない。もっとだから網の目の細かいところで取材していかないと存在意義がないと思っているんですね。종군위안부문제를다룬시라이시의뉴스입니다민감한사회적소재를장기간세밀히취재하여이문제에대한시라이시의주관이잘드러나는이뉴스는 MSTV 식뉴스의한전형을보여줍니다최초의비디오저널리스트인미국의존알버트지금처럼소형카메라를사용하지는않았지만그는굵직굵직한사건의현장을단신으로밀착취재하며비디오저널리스트의전형을만들어왔습니다 MXTV 는이와같은 BJ 들이이끄는미국의뉴욕원채널 BNI 등의뉴스그룹의영향을받아탄생했습니다도쿄의토초토초というところで取材してる人が6人それから警察の関係の取材してる人が5人それから東京には区23の区っていうのがあるんですけどこれを取材している人が7人수많은사건의현장도쿄경시청이곳에도비디오저널리스트가파견되어치안관련뉴스를담당하고있습니다취재팀은한쪽벽에수많은현상범들의사진이가득한경시청 MXTV 기자실을찾아보았습니다 No, 이미 살인사건전담인테라시마殺された女子高生の同級生たちが銃で殺されたんですけど、その後
あの銃の撲滅の運動を始めたんですよ。それの何ヶ月後何ヶ月後って2回くらい取材したんですけど、それは結構あの自分ではやってて、あの意味がある取材かなと思って、まあ続けていければいいなと思ってる一つなんですけど、そういう曲だとそれをずっと一人で取材するというのはすごく難しいけれども、ビデオジャーナリストの場合は自分がこの取材をずっと続けたいと思ってたらもうずっと続けられることができますよね。金우주는경시청을담당하면서시간날때마다페루인의삶에관심을기렸습니다하루에도수많은민원이그치지않는도쿄도청도중요한뉴스의현장입니다이곳에파견된여섯명의 BJ 중에는김경자라는한국인도포함되어있습니다그녀는동경에사는제일교포문제에특히관심을갖고있다고합니다제일교포의존재자체를모르는사람이많아요일본에서동경에서도그러니까그런문제가있다는점으로는너무관심스럽고봤다는그반응ビデオジャーナリズムっていうのは単にカメラが小型で安上がりの放送システムっていう風になりかねない、この小型のカメラを一人で持って被写体に飛び込んでいくっていう姿勢を明確に理解して、記者自身がそしてそのことにこだわって取り組んでいかないとダメだろうと思うんですが、これは新しい時代のジャーナリズムを作り上げていく。 MXTV が설립된지1년반이지난지금이곳 BJ들의 활동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XTV 자체의 지명도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BJ에 대한 인식도 1여 년 만에 빠른 속도로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기존의 방송사에서도 비디오 저널리스트 시스템을 시험적으로 운영하기도합니다. 다매체다채널시대의새로운방송제작방식으로떠오르고있는것입니다지금それぞれが勉強してる時だと思います。취재를마칠때쯤갑작스러운연락을받고현장을향하는실아이씨를따라가보았습니다급히취재를마치고그녀는현장에서바로기사를작성합니다밤을새워편집을하고직접녹음까지해서완성된뉴스테이프이송출실에전달되고그녀의뉴스가도쿄시민에게방송됩니다취재의간편성으로인해마음만먹으면누구나 BJ 가될수있다는점에서 BJ 시스템은정보독점이라는기존방송의단점을보완할하나의대안으로떠오르고있습니다이처럼일본방송계에신선한영향력을끼치고있는 MXTV 의비디오저널리스트들이들의도전은새로운 저널리즘을 낳을 것인가? 일본 방송계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